안녕하십니까. 백두산 들어온 박찬입니다. 오늘은 광주에 공연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공연이 있어서 알람이 이렇게 울리네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은하처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알겠어. 기분 좋은 하루 보낼게. 전라남도 광주에 백두산 공연이 있어가지고 공연하러 가야 돼서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제 집에서 전라도 까지 광주까지 가는 영상을 한번 오늘 촬영해 보겠습니다. 씻고 나오겠습니다. 이제 씻었습니다. 씻고 이제 운전을 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운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운전을 시작하는데 오늘 차 키로수를 보니까 20만이 됐어요. 20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20만. 20만이 됐죠. 오늘 또 갔다 오면 또 조만간에 몇년 안에 30만이 되면은 차를 갈아야 될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고속도로 타이어까지 차가 너무 밀려요. 서울은 지방 다니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것만 이제 빠져나가면 서울 시내만 이제 빠져나가면 금방 가요. 이제 고속도로만 안 막히면. 네, 서울 시내에서 너무 많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500m 앞 광명 좌측 고가도로로 진입하십시오. 광명 좌측 고가도로로 진입하셔야 됩니다. 서부간선도로를 타고 서해안 고속도로로 빠지는 겁니다. 좀 있으면 톨게이트가 나옵니다. 안 막히는 편이네요. 1km 앞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차선은 좌측부터 1, 2, 3, 9, 10, 11, 13, 14 차로입니다. 예, 하이패스 차선으로 진입하겠습니다. 나름 하이패스 있는 차입니다. 500m 앞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있는 남자. 하이패스 있는 남자입니다. 뭐 요즘 없는 사람 없죠? 잠시 후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서서울 톨게이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행권이 정상 처리됐어. 달려보겠습니다. 안전운전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하이패스 200m 앞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200m 앞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200m
1,6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14,600원. 싸네요, 톨비, 광주는. 아닌가? 똑같이? 부산까지 갔다 와서 비싸요. 이제 광주 시내로 나가겠습니다. 여기 같은데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 잠깐만.
이제 광주 공연을 끝내고 집에 다 와갑니다. 집에 다 몇 분 정도인데 이제 집 앞에 편의점에 가서 담배랑 먹을 것 좀 사고 들어갈 생각인데 그냥 라면을 끓여 먹을까 맥주를 한잔 먹고자 할까 고민이 되긴 합니다. 집 앞에 이제 편의점 하나가 24시간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예. 여기서 제가 맥주를 살지 아니면 뭘 살지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이제 집에 도착하기 얼마 안 남았네요. 장거리 쉽진 않은 하루에 다 모든 걸 끝내야 되는 일정이었습니다. 주차를 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이제 하루이가 끝나. 수고했네요. 나름. 아직 미흡하지만 한번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오늘 하루 일과를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주차를 하고 집에 올라가겠습니다. 아침에 광주로 출발해서 새벽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집에 다시 오늘 광주 일정, 백수산 공연, 백수산 밴드 공연이 있었고 광주에 서로 개인적으로 출발해서 광주에서 만나서 공연을 하고 다시 집에 들어온 하루 일정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드럼 영상만 제가 올려가지고 밴드 공연 영상 그리고 개인 영상 그 전에 활동했던 방송 영상 그리고 라브 영상만 주로 올렸는데 개인적으로 하루 일과 공연 스케줄이 있을 때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갔다 오는지 하루 일정을 조금씩 한번 찍어봤습니다. 유튜브에 이제 굿팜에 구독자분들한테 업로드 시켜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공연을 다니는지 리허설을 어떻게 하고 공연하고 또 이제 끝나고 어떻게 오는지 조금씩 찍어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업로드를 편집을 해서 시켜 올려보겠습니다. 아, 오늘 하루 수고 했습니다. 아, 박찬 아, 굿팜. 그래서 오늘은 아, 새로 나온 맥주죠. 맥주를 한잔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